dreaming on in my head like I've seen it. A life worth living is a life with me.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호피디님, 우리 드디어 이 아반떼 페이스리프트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 일단 첫인상 어떤 것 같아요? 되게 약간 좀 세련되게 바뀐 것 같아요. 무조건 와이드해지자, 넓어지자,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놨고, 실물로 보면은 차가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낮아 보이네. 턱이 너무 아래로 네, 너무 내려간 느낌이에요. 좀 이런 느낌이 좀 남긴 한 것 같아요. 대신 확실히 전의 모델보다도 좀 세련되지게 바뀌었고, 아, 요 앞에 그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놨잖아요. 네네. 파나메트릭 다이나믹스 테마라 그래가지고, 네. 무조건 낮고 와이드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여기 자체가 이 헤드램프랑 이어지다 보니까 네. 이 엄청 와이드한 느낌을 보여줘요. 이게 아마 디자인 자체가 네. 약간 수평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날렵해 보여요, 정말로. 아, 근데 여러분 가장 아쉬운 게 여기 이제 DRL 램프에 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아. 이게 좀 코나랑 그 그랜저 같이 이게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딱 봐도 안 들어오죠. 근데 이게 아마 네. 애프터마켓 제품 이런 걸로도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일단 아반떼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판매량이요? 일단 뭐 판매량도 그렇고 네. 이거 원래 현대차 올리면은 댓글 부대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거의 부동 1위예요. 준준형에서는 대체하거나 이길 만한 차가 없는 거예요. 워낙 또 상품성 자체가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22년도에도 1등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6만 대 육박하게 팔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100에서 한 150만 원 정도 올랐는데 그 가장 낮은 등급 있잖아요. 스마트? 네. 그 등급에서도 한 100만 원 올라서 이제 1960만 원에서 시작을 해요. 조금 올랐죠.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냥 미세하게 좀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좀 인기 모델이잖아요. 인스퍼레이션. 그 모델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50 정도 올랐는데 150. 그거 같은 경우는 한 2600에서 시작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좀 때려 넣으면은 3000은 좀 넘어가겠죠? 아, 일단 이 눈빛이 좀 엄청 강렬하게 변했어요. 진짜 구형에 비해서. 아, 그러네요. 일단은 아반떼 N 있죠. 아반떼 N. 네네. 그것도 좀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얘 기본 모델이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얘 M모델은 좀 더 미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쪽 부분도 원래 기존 아반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없었거든요. 아반떼 N이나 가야 이쪽이 좀 뭔가 이제 변화가 생기고 우락부락하게 변했는데 요거는 이제 기본 모델만 해도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젊으신 분들이 요번에 요 아반떼를 보고 굉장히 열광하지 않을까. 누가 봐도 그냥 스포츠 세단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고성능의 느낌을 낼 법한 디자인.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판매량 50대가 제일 많이 사요. 아, 그래요? 네. 50대가 제일 많이 사요. 40대 분들은 이제 애들을 키우느라고 이런 작은 차를 좀 잘 안 타요. 50대가 되면 애들 다 컸단 말이야. 뒤에 뭐 태울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50대 분들이 이 차를 많이 타는 거예요. 요 각도가 이제 얼짱 각도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반떼랑 셀카로 찍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 요 각도에서 같이 요런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딱 찍는 거예요. 어때요?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요? 어, 아반떼랑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이제는 그냥 요 차만 끌고 나와도 아, 차를 모르시는 분들은 저게 그냥 고성능 세단 뭐 현대에서 뭐가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여기도 종이접기 선생님 오셨네. 아, 종이접기? 네, 여기 종이로 접어놨잖아요. 네. 이 아반떼 하면 일단은 요 판들을 엄청 접어놓잖아요. 그래서 요쪽부터 접어놓은 거는 이제 이전 모델이랑 비슷하고 여기가 이제 그 종이접기의 향연이죠. 그래서 요런데 이 꺾어놓은 게 지금 봐도 아, 요거는 진짜 너무나 날렵하게 꺾어놨어요. 근데 좀 가장 아쉬운 점이 요쪽이 이거 인스퍼레이션 모델이거든요, 이 차가. 그럼 요쪽이 원래 높은 등급 가면은 이 플라스틱에서 바꿔주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이제 요거 그대로 나온다고 합니다. 아, 그냥 무광 플라스틱으로? 네,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바꿀 법한. K5 같은 경우도 높은 등급으로 올라가면 그 유광 하이그로시로 많이 해주잖아요. 네네. 얘는 근데 변함이 없는 거예요, 플라스틱으로. 아... 이 휠이 그 피부과 좀 갔다 왔어요. 성형외과 정도는 아니에요. 살짝 이제 티타늄 정도 한 것 같은데 이전 일하고 뭔가 비슷한 듯 하면서도 좀 더 날렵해진 느낌? 이게 우리가 피부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한테 티는 안 했는데 너 오늘 요즘 얼굴 좋다? 아, 술 좀 안 마셔서 그래 며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런 데 홈을 좀 파놔가지고 이전 모델하고는 거의 비슷하지만 좀 더 날렵해지고 잘생겨진 느낌이에요. 디자인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전 당연히 18인치일 뿐인 줄 알았거든요. 네, 몇 인치예요? 17. 아, 근데 재벌님 근데 네. 이게 아. 갈수록 이게 마크가 좀 커지는 것 같은데 원래 저 사이즈였나요? 네, 원래 이 사이즈인데 이제 뭔가 BMW가 계속 갈수록 코가 커지잖아요. 이것도 계속 현대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확실히 바꾼 건 잘한 것 같아요. 예전에 튀어나온 거에서 얇고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좀 밝은 색하고는 좀 잘 어울리는데 좀 어두운 색 있잖아요. 네. 너무 티가 좀 많이 나긴 하죠. 근데 이렇게 밝은 색은 이 H마크는 잘 바꿨어요. 확실히. 아, 근데 재벌님 저는 네. 뒷모습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 보면은 이쪽을 이제 투톤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는 이제 다 원톤이었거든요, 이쪽들이. 네. 근데 이쪽을 다 투톤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고성능 모델들 보면은 막 그 BMW M 패키지 같은 거, 아... 막 AMG 이런 거 가면은 색깔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바꿔놓으니까 아, 이게 뒷모습만 봐도 이제 고성능 느낌이 나는 거죠. 요 밑에 범퍼 부분을 투톤으로 만들어놨을 뿐인데 요 느낌이 확 달라진 거예요. 요번에 20대들 열광할 것 같지 않아요? 딱 대학 들어가면서 엄마,
2차 사줘 뭐 이런 것처럼 아빠한테 나 아빠한테 사줘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외제차를 막 이렇게 노리는 금수저분들도 계실 텐데 그게 아니라면 이 차가 사회초년생 첫 차로도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엄청 많이 팔릴 것 같거든요. 또 사실 바뀐 게 크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만 바뀌었을 뿐인데 좀 이제 낮고 더 와이드해 보이고 공격 태세 그냥 방어용 차가 아니에요. 아, 요 페이스리프트로 아반떼 N이 나오면은 요게 이제 쌍마우라 달리고 그렇죠? 요쪽에 리어 스포일러 달리고 하면 진짜 거의 미친 차 되는 거 아닌가요? 뒷모습하고 앞모습만 딱 바뀌었고요. 옆모습이나 이런 데 특히 바뀐 게 없어요. 요쪽에 요 이 갈키 보이죠? 상어 갈키. 요것도 고성능 모델에서만 보던 거예요. 아, 이거는 기존에도 봤지만 요 라인은 이제 요즘 대세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로 이어진 거. 요거는 구형이랑 똑같거든요. 근데도 얘는 여전히 이쁘네요. 요쪽으로 쫙 이어진 이 라인이. 렁크 렁크 트렁크. 열리다 말았는데요? 감질맛만 주는 거니? 아, 없네요. 요런데 요거까지 달아줬으면 가격이 좀 더 올라가나? 200, 한 200은 더 인상됐을 것 같은데요? 차라리 가격을 낮추고 이런 거 없애는 게 낫다? 그쵸. 네. 트렁크 공간은 뭐 요 정도여도, 그러니까 50대 분들이 왜 찾는지 알겠어요. 많은 짐을 싣지 않고, 내가 어디 돌아다닐 때 사실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좁은데, 그러니까 다니고 이럴 때 부담스럽잖아요. 주차장이랑 이런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작은 차를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애들 다 키워놓고 나서는. 그리고 요 트렁크 크기는 이제 요 정도면은 이제 웬만한 짐도 다 실을 수가 있고, 나쁘지 않아요. 요 골프백도 실려요, 이거? 실릴 것 같은데요? 네. 아, 자, 드디어 실내에 뭐가 바뀌었나 봐야 되는데 거슬리네. 이 녀석이 거슬려. 키스는 안 나겠네. 예? 아, 요게 요번에 나온 세이지 그린 색상. 이게 아반떼 마크가 달려나오고. 아, 레터링이. 네. 그리고 요쪽에 이 흰색 라인. 아, 스티치도 바뀌네요. 네. 사진상으로 그레이 느낌 났거든요. 근데 그린 색상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문쪽 라인 보시면은 이제 요 급에도 보스 오디오 넣어주네. 당연히 높은 등급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가 딱 이렇게 문 열었을 때 여기에 메이커 스피커는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쪽에도 이제 세이지 그린으로 이렇게 다 돼 있는데 느낌이 우레탄 느낌이 아니네. 그래요? 무슨 무슨 느낌이에요? 푹신푹신해요. 엠보싱이에요. 엠보싱. 그런데 이런 데도 좀 만졌을 때 촉감이 나쁘지 않게 돼. 요런 쪽이 완전 이제 그 우레탄이네요. 요쪽 빼고는 다 느낌이 괜찮아요. 이게 크롬으로 안 넣고 이제 블랙으로 해놨잖아요. 훨씬 더 좀 고급진 것 같아요. 요런 데 만약 또 크롬으로 넣어놨어 봐요. 그럼 솔직히 조금 또 노티 나잖아요. 블랙으로 처리해 놓음으로써 젊은 분들도 되게 좋아할 만하게 디자인을 바꿔놨어요. 아반떼 타는 분들은 그래서 여친 남친 사귀기가 힘들어. 손을 잡고 가야 되거든.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얘 손이 더 좋은 걸 어떻게 해. 이거는 이제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내에서 바뀐 거는 뭐 그냥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기존 디자인도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굳이 잘 팔리는데 손을 대면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반떼를 요번에 살 거라면은 저는 10만 원 추가해서 무조건 요 세이지 그린 요거 넣는 거를 강추드려요. 근데 진짜 배신이 뭔지 알아요? 세이지 그린은 좀 운전자만 좋아해요. 뭐야? 아니 조수석은 왜 아니에요? 조수봉이올시다. 조수봉 알아요? 코미디 맥락은? 저쪽에 아무것도 안 넣네. 아, 이게 디자인적으로 여기 센터 페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운전석까지만 포인트가 가 있네요. 그러니까 얘까지만 줬어요. 딱 얘까지만 줬어요. 조수석은 아예 그냥 관심을 두지 않았네요. 와, 이 커플도 여전히 이렇게 튀어나오는 모습. 이쪽에 이걸 빼면은 여기 이제 수납 공간으로도 좀 쓸 수가 있고 커플도로 쓸 거면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잠겨서. 그리고 좀 살짝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이쪽에는 기어봉이 그대로 들어갔어요. 원래는 이제 요거 다들 이게 칼럼식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풀체인지 때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때는 바뀌겠죠. 예, 아반떼 타시는 분들은 또 요 감성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손잡이로 다니는 감성. 그리고 요걸 해서 옛날에 수동도 많이 사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이쪽에 이제 아반떼 N으로 가면은 요게 이제 버튼이 하나 달려있긴 해요. 드라이브 그래요? 셀렉 버튼 같은 게. 근데 이것도 사실 드라이브 셀렉 이렇게 하려면 좀 어렵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요쪽에는 이제 기존 아반떼나 현재 아반떼나 요쪽은 다 멍텅구리 정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쪽에 뭐 적응도 안 돼, 뭐도 안 돼. 요 공간이 너무 아쉽지 않아요? 그게 거기를 왜 이렇게 해놨지? 그러니까 요쪽에도 뭔가 디스플레이라도 나오면은 4천만 원이겠죠? 아씨. 제가 요쪽이 좀 변하길 원했어요. 아반떼라면 요쪽이 너무 아쉽다 늘 얘기를 했었는데 요쪽이 변한 건 없고요. 요쪽도 기존 디자인하고 다 똑같아요. 아, 똑같네요. 네. 그리고 핸들도 좀 변하지 않을까 했는데 딱히 변한 점은 없어요. 근데 뭐 손 파지감이나 이런 거는 뭐 여전히 편하고요. 그립감도 여전히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 바뀐 건 아쉬움이 없는데 요쪽 저금통 부분 안 바뀐 게 좀 너무 아쉽다. 요쪽에 이제 무선 충전이랑 이런 것도 기본으로 되고 이게 이제 통풍 온열 시트 이런 건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또 요거 없으면 슬프잖아요. 그래도 운전석 부속 다 있네요. 네. 지금 이 차가 이제 공개를 했기 때문에 통풍 시트 없었으면 판매량 쭉 줄어들어요. 아, 그렇죠. 요쪽에도 이제 수납 공간은 그대로 다 들어가 있고요. 바뀐 거 찾았어요, 제가요. 뭐야? 저 가운데 보면 저 카메라 표시가 하나 생겼는데요? 벤틀리 칠리소스 요 사이가 이게 이제 빌트인 캠. 네, 지금 이 차를 시동을 못 켜봐서 좀 아쉽긴 한데 요걸 눌렀을 때 요쪽에 이제 빌트인 캠이 바로 볼 수가 있게끔. 여러분, 여기 버튼이 구형하고 다르게 하나 생겼는데 야, 뭐 숨은 그림 찾기야 뭐야. 요쪽에도 이제 숄더 프레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런 데는 이제 뭐 가격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었겠죠. 그쵸? 그리고 요거 열리는 거 빼고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자동으로 열리긴 하는데 요즘 귀요미하게 이 정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좀 나이가 이제 50이 되면은 저도 이런 작은 차를 찾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니 근데 상품성이 이 가격대에 비해서는 네.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차량들이 없다 보니까 요급의 수입차라고 하면 거의 또 돈 5천이고 그쵸. 가봤자 뭐 K3? 솔직히 이제 이건 좀 상대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없어요 진짜 대체 상품이 진짜 뭐 3시리즈?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또 너무 가격 차이가 나서. 너무 많이 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요 차를 진짜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뒷자리 타보려고 그러다가 네. 요즘에 기아 보면은 요쪽에 다 그 비늘 들어가 있잖아요 네. 카니발에도 들어가 있고 그쵸. 그래서 나 순간 기아 차인가? 아 요쪽도 다 플라스틱으로 돼 있네 요쪽에 이제 크롬으로 좀 많이 넣어줬잖아요 기아 차들이 네. 요쪽이 좀 세련되게 바뀐 부분인데 이 구형도 이렇게 생겼었나? 기억이 안 나네 바뀐 게 없으면 똑같겠죠? 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냥 아반떼 자체를 처음 사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뒷좌석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국산차랑 수입차랑 공간 비교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공간 자체를 너무 잘 뽑아요. 수입 너무 넓잖아요. 그리고 과하게 넓어요. 그러니까 이 차로 여러분들 패밀리카도 다 가능해요. 혼자 타기에도 좀 가능하고 그래서 이 차가 왜 1등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아 참고로 국산차 중에서요. 또 막 수입차랑 뭐 비교하고 뭐 댓글에서 아유 이거 사느니 막 이돈이 심하 이러지 말고요. 요 차 가격대에선 그렇다 이거죠. 운전석 문에 비해서 이쪽은 거의 버렸는데요. 몇 가지 신경 쓰기에는 비용이 더 추가되겠죠. 운전석 몰빠. 운전석 2,900만 원, 뒷좌석 나머지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희 지인이 그 이제 모델 Y를 샀잖아요. 네네. 그리고 모델 3도 타봤고. 보면은 솔직히 진짜 좀 시트도 불편하고 자꾸 머리 스치고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편히 앉아도 머리 아직 안정감이 있죠. 주먹 한 반 개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무릎 공간 봐봐요. 다음에 여기 팔걸이, 이쪽 뭐 도시락도 와 여기 세이지 그린 이런 게 들어가 있네. 도시락까지. 아 도시락까지는 그래도 세이지 그린인데 네. 또. 사실 뭐 그린 색깔로 바뀐 거 외에는 이전 모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 색상은 다른 차에도 많이 들어오면 좋겠어요. 이거 고를 법하지 않아요? 요 색상? 괜찮아요. 근데 그린이라 그래서 진짜 국방색 그린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국방색 그린? 네. 그 약간 그레이 같기도 하면서 맞아요. 약간 오묘한? 살짝 청록색 느낌 나면서 요 블루 색상이 좀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좋아하겠다. 요 색상은 이전에 아반떼 N에서 많이 고르던 색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도 이제 곧 40이 가까워진 나이에 요 색상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 색깔이 진해질수록 요 마크가 이제 확실히 잘 보여요. 색 대비가 네. 확실히 좀 되는 것 같아요. 요 색상은 아반떼 N으로 고르실 분들이 많이 고를 것 같고 색상이 어두우니까 요쪽 그릴이 이 와이드함이나 이런 느낌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 아반떼 고르실 분들은 외관 중요하시는 분들은 밝은 색을 좀 추천드릴게요. 이런 어두운 색은 그냥 진짜 좀 고성능에 좀 잘 어울릴 법한 그런 색상이에요. 블랙은 이런 느낌. 여러분 세이지 그린으로 고르세요. 아반떼를 고르실 때 완전 블랙을 하실 분들은 좀 비추어. 확실히 좀 티가 잘 안 나죠. 그러네요. 신형의 느낌이 안 나죠. 밝아야지 아무래도 아래 그 검정색 부분이랑 네. 색 대비가 좀 잘 되다 보니까 그렇죠. 좀 공격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아반떼 새로 나온 색상. 에코트로닉 그레이. 야, 이름도 어렵네요. 네. 근데 아까처럼 제가 어두운 색상 같은 경우는 50대 분들이 좀 많이 뽑을 것 같지 않아요? 40대 분들이? 네네. 나이 좀 있으신 분들? 저희 부모님한테 선물을 한다 그럼 이 색을 고를 것 같아요. 자, 아까 전면 보시면은 요게 라인 있잖아요. 이쪽에. 네. 요 라인이 진짜 되게 강렬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랑 범퍼가 탁 나눠지는 느낌으로. 근데 요게 좀 티가 잘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밝은 색은 좀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요 새로 나온 색상 같은 경우는 좀 얌전한 느낌. 요 색상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밝은 색보다는 확실히 와이드함이 떨어지긴 하죠. 저 뒤에 흰색이 보이는데 네. 저 흰색이랑 비교하니까 정말 다른 차 같아요. 아예 저한테 사라 그러면은 전 아직은 흰색을 고를 것 같긴 하지만 저도 흰색. 그런데 요 차는 진짜 제가 나이가 좀 더 든다면은 오히려 이런 색을 고를 것 같기는 해요. 요거는 한번 보여드리려고 베이지 색상. 세련되지 않은 색깔이다. 좀 거의 그냥... 크림의 느낌이다. 요 베이지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막 벤츠의 그런 아름다운 베이지 색은 아니고 카르보나라 3일 정도 냉장고 넣어놨을 때 그런 색상. 안전벨트 색보다 이렇게 베이지로 나와요. 네. 하지만 무조건 제 색상을 고르라고 하면요. 그냥 아까 그 세이지 그린을 고르세요. 15만원? 네, 그게 진리입니다. 그 아바데 페이트리프트 만나봤는데 중요한 거는 이 차는 이전하고 똑같이 나와요. 그 1.6 가솔린하고 그다음에 LPI, N9 이렇게 딱 세 가지로 나오는데 조금 성능을 높이고 싶은 분들은 이제 N9을 가 200마력대로 좀 경험해 볼 수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마력대는 되게 낮기 때문에 막 스포츠한 주행을 하긴 어려워요. 근데 디자인만큼은 완전 스포티하겠죠? 그래서 N9 같은 경우는 진짜 탔을 때 또 페이스리프트 전에 재미와 또 똑같을지 이런 게 너무 궁금하고요. 뒷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너무 과하게 바뀔 것 같은데 막 날개 달리고 다음에는 우리가 또 이제 시승기로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번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잘 나왔다. 재벌이었습니다.